2024년 7월 29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접지가 염증 면역 반응 상처 치유 만성 염증 및 자가 면역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 좋은 아침입니다. 접지가 염증 면역 반응 상처 치유 만성 염증 및 자가 면역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 예, 글을 번역해서 나눕니다. 4. 현재까지 발견된 접지 효과들 요약. 접지는 수면을 개선하고 밤낮의 코르티솔 리듬을 정상화하고 통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자율신경계를 교감에서 부교감 활성화로 전환시키고 심박수가 더잘 뛰게 하고 상처 치유를 가속화하고 혈액 점성을 줄이는 것 등으로 보입니다. 가로 1. 접지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 처음 발표된 접지 연구 중 하나는 접지가 수면 및 일일 코르티솔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통증이 있고 수면에 문제가 있는 12명의 피실험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그림 사이에 표시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8주 동안 접지한 상태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일 코르티솔 분비가 정상화되었으며 대부분의 피 실험자들은 수면이 개선되고 통증 및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림 4. 접지된 수면 시스템 주 접지된 수면 시스템은 전도성 탄소 또는 은사로 짜여진 면 침대 시트로 구성됩니다. 침대 시트는 침실 창밖이나 벽을 통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근처의 땅에 삽입된 금속 막대기로 이어진 전선에 연결하거나 또는 전기 콘서트의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이러한 접지 시스템에서 잠을 자는 것은 몸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접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종종 접지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진통과 통증이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위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가로 1. 수면 중에 우리 몸의 접지되면 일일 또는 생체 주기의 코르티솔 분비 수준이 정량화될 수 있으며, 가로 2. 주관적 보고와 측정에 의한 수면, 통증 및 스트레스, 가로 불안, 우울증 및 과민 반응의 긍정적 변화를 생성합니다. 갈리와 테플리츠에 의해 설명된 코르티솔 효과는 장기간의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코이드, 가로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가로 수용체의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최근 연구에 비추어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저항은 염증 반응을 하향 조절하지 못하여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면과 통증, 스트레스 등에 관한 긍정적 효과는 다음의 통증 및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 섹션에 설명된 결과들을 보완합니다. 가로 2. 접지가 통증과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 가로 1. 가로 연구 및 실험 방법. 통증에 대한 접지의 영향은 부상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한 파일럿 연구는 지연 발병 근육통 가로 DO MS 가로를 사용했습니다. 지연 발병 근육통은 격렬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을 한후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에 발생하는 근육통과 경직감으로 운동 및 스포츠 생리학자의 연구 모델로 널리 사용됩니다. DOMS의 통증은 편심 운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육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덤벨을 들어 올릴 때와 같이 근육이 짧아질 때 발생하는 수축 단계를 동심원이라고 칭하는 반면, 덤벨을 내리는 것처럼 근육이 길어질 때의 수축 단계를 편심이라고 합니다.
8명의 건강한 피 실험자가 장단지 근육의 통증을 유발하는 익숙하지 않은 편심 운동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어깨에 바벨을 얹고 2인치 곱하기 4인치 나무판 위에 발의 허리를 얹은 상태에서 20회의 까치발 일어서기를 2세트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피 실험자는 하루 중 같은 시간에 표준화된 식사를 하고 3일 동안 같은 수면 주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40분 피 실험자 4명은 장단지 근육과 발바닥의 전도성 접지 패치를 부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림 사이에 표시된 것과 같은 접지된 수면 시스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잤습니다. 그들은 화장실 방문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접지된 침대 시트 위에 남아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대조군으로서 4명의 피 실험자들, 가로 프라케보, 마치 접지된 것처럼 했지만 실제에는 접치를 시키지 않는 사람들 가로는 동일한 패치와 침대 시트가 접지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생활 규칙을 따랐습니다. 운동 전과 1, 2, 3일 후에 다음의 검사들이 수행되었습니다. 통증 수준, 자기 공명 영상 분광법, 혈청 및 타액의 코르티솔, 혈액 및 효소 화학 혈구수, 가로 2, 가로 접지 안된 사람들, 과 접지된 사람들의 통증 수준의 차이와 변화. 통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주관적인 방법은 아침과 오후에 아날로그 혈압계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오른쪽 장단지 근육의 혈압계 커프, 가로 붕대를 위치시키고 매우 불편할 정도로 부풀었습니다. 통증 수준은 견딜 수 있는 최대치의 압력에 이르렀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결과는 접지된 피 실험자는 오후에 아날로그 통증의 크기의 척도와 높은 압력을 견뎌내는 능력의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혈압계 붕대의 측정에서 모두 통증의 크기가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후 5시 아날로그 통증 척도에서의 변화 기록들, 혈압 커브를 사용할 때그 압박을 견디는 힘의 정도로 본 오후, 가로 PM 가로 통증 수준의 변화, 가로 3 가로 백혈구 수의 차이와 변화, 지연 발병 근육통 DO, MS 접지 연구 보고서 7은 손상 후 예상되는 혈액의 화학적 및 형성된 요소, 가로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 가로의 함량 변화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역계는 병원체와 조직의 손상을 감지하고 염증 캐스케이트를 시작하여 호jun구와 림프구를 해당 부위로 보내 반응합니다. 예상대로 접지되지 않은 피험자 나 대조군 피험자에서 백혈구 수가 증가했습니다. 접지된 피험자의 백혈구 수는 부상 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가로 주 백혈구는 감염성 질병과 외부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계의 세포로서 혈액에서 적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를 말하고 통상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이 되었거나 염증이 발생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로. 백혈구 수 비교, 각 그룹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비교. 가로 4, 가로 호jun구 수의 차이와 변화. 이전 연구에서는 부상 후 호jun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는 대상 모두에서 호jun구가 증가했지만 접지된 실험자들의 경우 호jun구 수가 항상 낮았습니다. 가로 주 호jun구는 골수 내의 조혈 줄기 세포에 의해 형성되며 선천 면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립구 세포이다. 호jun구는 대부분 포유류의 백혈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 가로 55에서 70을 차지하고 있다. 호jun구는 포식 세포의 일종으로서 보통 혈액 안에서 발견된다. 세균의 감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일부
악성 종양에 의해 생기는 염증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빠르게 염증에 반응하여 염증이 발생하는 부위로 이동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호중부수 사전검사 대 검사 후 비교. 가로 O, 가로 림프구수의 차이와 변화. 호중부수가 증가함에 따라 림프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OMS 연구에서 접지된 피 험자들의 림프구수는 항상 접지되지 않은 피 험자들보다 낮았습니다. 가로 주 림프구는 면역계를 구성하는 중심 세포로서 적응 면역과 항원 특이성, 수용체의 다양성, 기억, 자기, 비자기 구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은 다른 종류의 백혈구가 외부 물질을 포식한 후 제시하는 항원을 인지하여 이를 통해 사이토카인과 항체를 분비함으로써 적응 면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림프구는 체내 백혈구의 20에서 40%를 차지하고 림프 내에 존재하는 세포의 99%를 구성한다. 림프구는 조혈 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지며 성숙된 림프구는 기능에 따라 크게 B세포, T세포와 자연 살상 세포로 나눌 수 있다. 그림 9, 림프구수 비교. 각 그룹에 대한 사전 검사 및 사후 검사. 가로 6, 가로 요약. 일반적으로 호중구는 손상된 세포를 분해하고 복구 과정을 조절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로 특정 수종체와 결합하여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신호를 보내기 위해 손상된 부위를 빠르게 침범합니다. 호중구의 활성산소 및 반응성 질소종 생산을 산화 버스트라고 합니다. ROS는 병원체와 세포 파편을 제거하여 조직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ROS는 또한 복구 분야에 인접한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수적 피해라고 합니다. 접지된 피 실험자가 순환되는 호중구와 림프구 수가 적다는 사실을 원래의 손상이 더 빨리 해결되고 부수적 손상이 감소했으며 회복 과정이 가속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급성 손상 후 염증의 중요 징후, 가로 발적 열 부기 통증 및 기능 상실 가로의 감소와 만성 염증의 급속한 감소를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접지의 효과, 즉 접지된 사람들의 통증이 낮고 백혈구, 호중구, 림프구 등의 수치가 접지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전제로 합니다. 즉 땅에서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들어가 천연의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염증성 바리케이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직 연결 매트릭스를 통해 반전도됩니다. 그들 자유전자들은 ROS, 가로 활성산소, 가로 및 복구 분야에 있는 기타 산화제를 중화시킴으로써 건강한 조직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접지된 피 실험자에서 순환하는 호중구와 림프구 수가 적다는 사실은 이러한 세포들이 염증을 연장하는 새로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더 도움이 될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접지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염증 관련 통증과 백혈구, 호중구, 림프구 등의 수의 차이와 3일간의 변화 내역을 실험 결과로 보여드림으로써 접지 또는 그라운딩 여부가 염증의 치유에 미치는 확연한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확연한 차이의 핵심은 바로 땅속 자유전자의 몸속 유입이고, 바로 우리 몸 안의 전자 전달계의 자유전자의 지속적인 공급 여부가 그 핵심입니다. 다음번 아침에는 염증성 바리케이트 의 형성 관련 접지 여부의 뚜렷한 차이를 접지의 해부학적 생물 물리학적 측면에서 그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리양입니다.